정부가 시민의 교통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카드사들도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나섰다. 상황에 따라 교통비를 최대 68% 할인받을 수 있다. 오일카드 업계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발급이 지난달부터 본격 시작된 후 카드사들은 각종 K패스 특화 상품을 내놓고 있다. K패스는 기존 알뜰 교통카드 회원 중 약 82만 명이 전환을 신청하고 출시 일주일 만에 약 25만 명이 신규 발급을 신청하면서 벌써 100만 명 넘는 이용자를 거느리고 있다.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카드다. 이용거리와 상관없이 횟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며 최대 60회 대중교통 이용 금액 중 일반인은 20%, 청년층 30%, 저소득층은 53%를 환급해준다. 한 달에 교통비로 10만 원이 나온다면 일반인은 2만 원, 청년층 3만 원, 저소득층은 5만 3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. K패스는 모든 종류의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신분당선에서까지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. 카드사들은 K패스의 기본 할인에 추가 교통비 할인까지 제공하고 있다. 대부분의 카드는 추가 10%를 할인해주고 15%까지 할인해주는 카드도 있다. 예컨대 한 달에 교통비로 10만 원이 나오는 청년은 비시바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으면 총 4만 5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. 다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과 할인 한도가 있다. 대표적으로 신한카드의 경우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 60만 원일 경우 7천 원까지, 60만 원 이상이면 1만 5천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. 고속버스, 공항버스, 공항철도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. 삼성카드는 커피 전문점 20% 할인, 디지털 콘텐츠 및 멤버십 20% 할인 등을 내걸었다. NH농협카드는 렌터카미 카셔링 10% 청구 할인, 전기차 충전 10% 청구 할인 혜택을 넣어 교통특화카드로 만들었고, IBK기업은행의 PC카드는 주요 리터당 40원 할인 및 통신 3% 할인 등을 제공한다. 카드사마다 연회비와 전월 실적 조건이 모두 다른 만큼 자신의 생활 양식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. 서울 시민이라면 자신의 동선과 한 달 이용 금액 등에 따라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필요한 카드가 달라진다. 예를 들어 따릉이 이용 없이 한 달 교통비가 7만원인 청년이라면 K패스로 2만 1천원을 환급받아 실질적으로 4만 9천원이 들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보다 이득이지만, 교통비가 8만원인 일반 직장인이라면 K패스 할인을 적용한 6만 4천원보다 기후동행카드가 조금 더 저렴하다. 서울시를 벗어나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GTS를 자주 이용한다면 K패스가 유리하고, 경기도민이라면 더 경기패스, 인천시민이라면 인천 I패스가 유리할 확률이 크다.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카드사 마케팅이 맞물리면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큰 편이라며 각자 자신의 평소 이용 패턴을 고려해 가장 잘 맞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.